섬으로만 구성된 신한군이 주민들과 함께 탄소 제로 섬 만들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이 같은 내용으로 한 3개 생태 수도섬 선포식을 가졌는데 정부와 자치단체도 적극 지원하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생태 도시로 유명한 독일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70년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대신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 소수력 발전 등으로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태도시에 섬 주민들이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신안 도초도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서명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추진위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40명의 생태체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좀 향상되게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폐교를 매입해 섬 방문자 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2017년까지 120억 원을 들여 도초도를 세계 생태수도 섬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기념해 세계 생태수도 섬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자연 생태를 보존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 세제로 나가는 그런 사업. 세계 생태수도 섬 사업은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